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유대 제국, 로마 제국과 성경, 로마 총독 행정과 유대 산헤드린 행정, 가말리엘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유대 제국 책 327쪽에서 332쪽의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을 다룬 책들을 보면 유대 문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국 전체에서 유일하게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 유대를 다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파견된 총독은 상당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경제력이 워낙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돈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진 부류인 총독들에게는 1순위 부임지였기도 했습니다. 유대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왕제도는 이미 없어졌으므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름대로 지배를 행사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직후는 페르시아의 총독이, 헬라 제국에서는 헬라의 통치자가 정치와 군사 외교를 장악하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가는 형태였으나 여전히 종교에 관하여 어떤 제국도 유대를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제국에서든 유대의 종교를 간섭하면 유대는 반드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대의 통치는 매우 조심스럽고 상당한 기술을 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는 로마 제국 하에서 나름대로 자치적인 규율을 가지고 유지되었는데 그 중심에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페르시아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후 유대 공동체는 공식적인 지도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관대한 정책을 펼치자 유대 공동체는 지도부를 만들어갔습니다. 그 지도부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시작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주체는 유대 출신 페르시아 총독들인 수룹바벨 총독과 느헤미야 총독과 제사장 가문과,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평민 귀족들이 동맹을 맺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유대로 귀환한 후에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출범했는데 7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위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대제사장을 통해 주도권을 행사하며 유대의 지도부로 존속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AD 6년 로마로부터 유대의 최고 대표 기구로 인정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의 재판국으로까지 승격되었고, 이러한 산헤드린 공회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모두 산헤드린 공회와 관계를 맺었고, 유대 내에는 산헤드린 공회와 직무상 연결이 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산상수훈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를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 밤에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당시 유대인들의 재판권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께 유죄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를 처형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한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 시절에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기 전 산헤드린 공회에 공문을 써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가말리엘은 유대의 3대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3대 율법학자는 에스라, 힐렐 그리고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입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힘은 유대 안에서 매우 강력했고 바울 또한 대단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서 당시의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말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한 후 방면합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다면 아마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 정도로 그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겠다고 상상해 봅니다. 사도 바울께서 한마디 하시겠네요. 실없는 소리.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로마의 노예 제도와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